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그 미나긴 동영상 편집을 좀 많이 했는데요. 미완성된 동영상들도 있어서 이거 다 마무리되면은 며칠간 그 미완성 동영상도 편집을 해가지고 완료를 좀 하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오랜만의 컨텐츠는 좀 지겨우실 수 있는데 인형이에요. 인형인데 우드등을 켜는 게 더 밝고 좋거든요. 밝기를 좀 높이고요. 인형은 좀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배송이 되게 느렸어요. 몇 달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인데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아는 분은 다 아실 만한 어쩌우님인가? 아니다, 요정님인가? 기억이 안 나네. 요정님인 것 같은데? 여기 눈썹 두 개 그려져 있는 흰색이네. 머리핀인 줄 아셨어요. 눈썹 작은 거 그려져 있고 이게 눈망울이 좀 포인트, 울먹울먹이는 눈망울에 처진 눈썹이 살짝 올라가 있고 제 머리에 천사 컨셉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후지포 같지만 그렇지 않은 고급진 느낌의 인형천 원단으로 귀에 날개까지 달린 소소라는 아이입니다. 말이 좀 길었죠? 강아지 발바닥 같이 생겼고요. 발바닥이 손바닥도 그래요. 이 옷도 제가 미리 입혀놨는데 제가 뼈개어로 구매를 했는데 얘는 무서운 뼈네요. 그리고 귀는 일체형이고요. 링이 있고 하트 눈에 X자로 되어 있는 해골 이빨 3개에 이렇게 천사 날개 컨셉 잡혀있는 좀 복슬복슬한 털 머리털인 하늘색 하늘색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하늘색인 패턴의 이제 아이는 소수라는 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도 흰색으로 이렇게 삐죽 나와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되게 이쁘게 생긴 솜이에요. 옷은 남자 솜인 것 같은데 좀 여성여성스러운 천사 같은 느낌도 있어서 어차피 제 옷 인형옷 중에 좀 안 입혀놓은 다 안 어울리는 옷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분홍색? 아무한테도 안 어울렸는데 얘한테는 어울려갖고 제가 좀 입혀놨고요. 미리 옷 없으면 또 리뷰를 안 한다고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그 가슴팍은 이렇게 십자가 있고 양옆으로 날개 똑같이 있고요. 머리에 뿔 달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 좀 볼게요. 십자가 모양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옷을 벗기기가 귀찮아가지고 일단 소수라는 아이 빠르게 리뷰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드린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튜브 제목란에 적어둘 거고요. 세트로 옷을 샀는데 이 아이 뭐지? 아내가 따로 있는 다른 애한테 이제 인형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겉에 외투만 입혔는데 잘 어울려가지고 굳이 안에 뭐 안 입혀도 될 것 같아요. 민망하면 좀 기저귀 같은 바지? 하얀색? 이런 거 아니면 검은색 바지 입혀놓든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상체는 굳이 안 입혀도 될 것 같고 묶어놨습니다. 모자도 되게 잘 어울려요. 제가 인형 옷에 모자 쓰이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건 좀 잘 어울려서 그냥 파자마 느낌으로 다뤘고요. 전체적으로 천사 컨셉의 소수랑 비슷한 느낌으로 구매를 한 아이고 눈썹이 없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머리가 생각보다 짧아요. 약간 레이저 커팅해서 한 것처럼 우뚜두두한 거친감이 있고요. 이렇게 머리가 들어올리면 3중분할처럼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입술은 이렇게 입이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귀는 처진 귀고요. 귀 점점 이렇게 쪽이 귀걸이한 것처럼 되어 있고 반대쪽엔 하나 찍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는 배꼽 그리고 하트 젖꼭지 뚝뚝. 손 같은 경우는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강아지 손 아닐까? 얘는 손깅으로 샀을 거예요. 제가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구매한 지 좀 돼가지고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배송 온 데 한 달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발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팔을? 팔이 아니 발이 아니고 팔. 강아지 분홍색 강아지 발바닥 세 개 이렇게 달려있는 손가락. 여기 발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발이 벗기 너무 힘들고 귀찮아가지고 좀 비슷한 패턴으로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해요. 자, 알려드리는 점 그 노란 눈에 흰색 머리 되게 예쁘죠? 일단 이렇게 하고 천사 컨셉인 아이 두 마리? 두 채 정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중국으로 구매한 아이고요. 이름은 제가 또 유튜브에다 적어둘 거예요. 그 인형은 바지는 따로 안 입혔는데 만들어서 입힐까 생각 중이고요. 요 천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머리에다 씌우긴 또 안 어울리는 느낌이라 일단 손부터 소개시켜드리면 남자 솜이고 약간 미남 솜인 것 같죠? 눈먹이는 표정, 귀걸이처럼 두 개,
그 약간 고양이 입술처럼 돼 있고 좀 처졌어요 입술이. 그 점, 코 작은 거, 그 그라데이션 좀 완전 예쁘죠? 여기도 이렇게 눈썹에 분홍색이 특징이고 쌍꺼풀 있네요. 밑에 이거 사이드 있고요. 귀는 일체형 아니고 분리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꼬리도 엄청 크고 길었는데 제가 뺐어요. 이거 굳이 안 보여드려도 다 아는 고양이 꼬리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고양이지랑 이렇게 흰색이 있는데요. 고양이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빼고 그냥 미남속처럼 이렇게 검정 머리에다가 이쁜 옷 입으면 되는데 좀 딱히 어울리는 옷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걸 입혀놓은 거고요. 색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폼을 좀 해줄 생각이라 일단 팔 같은 경우도 빨강이지 않을까? 눈 색깔 따라서? 어 맞네요. 손가락 4개. 발가락은 4개. 강아지 발바닥. 일단 망토를 좀 잘라서 제가 이제 리폼을 또 해보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죠. 따라. 망토가 길면 이쁘긴 한데 좀 불편하고 여주자스러워. 만든 거라 허접하긴 한데요. 일단 바지를 레이스. 저는 약간 아랍왕자 바지처럼 만들었고 조금 짝짝이긴 한데 위로 올려주면 또 티가 좀 덜 나요. 아니면 내가 또 만들든지 새로. 일단 바지 입히고 약간 찜질방 같은 가운복인데 이게 펜던트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덜 촌스러워 보이고요. 망토는 좀 짤라하고 찢은 느낌. 나 좀 짧아요. 그래도 되게 예쁘게 잘 된 것 같고 이렇게 묶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끝부분 이렇게 된 건 자르면 돼요. 가위로. 근데 귀찮으니까 놔둘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답답해 보여 잘랐어요. 제가 자르고 여기 이제 갈라지니까 안감을 좀 처리를 해갖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좀 찢어진 느낌을 좀 덜했어요. 그 잘라갖고 실밥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감을 제대로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까지 약간 왕자 느낌으로 아랍왕자? 레이스도 예뻐요. 이렇게 두면 해서 완성을 제대로 했습니다. 예뻐 예뻐. 요 아이도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근데 이제 옷이 안 어울리는 느낌이긴 해가지고 나중에 괜찮고 귀여움이 있으니 따로 입혀도 되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될 것 같고요. 머리띠 빼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 미남톤 맞죠? 잘생겨 귀엽게 생겼어. 큐티 돌 같은 느낌. 귀여운. 근데 이제 왕자보단 귀여운 느낌이긴 하다. 그리고 종돌이 리나베어에도 머리핀하고 리본 해줬는데 리본은 케이크에 있던 리본이고 머리핀은 상품으로 받은 애예요. 쿨키드스.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써있고 푸우가 꿀먹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쭈또 이제 남의 집이라는 건가? 아, 남의 집이라는 이제 본의 개인 제작 인형인데요. 얘는 15cm예요. 그래서 옷이 이렇게 길어요. 보면은 그 아까 보셨을 때 그 파자마, 분홍 파자마 있잖아요. 그 아이 안에 원래 입는 옷이거든요. 20cm 옷이랑 세트인데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 달모형 펜던트도 목걸이 약간 끈이 실끈이거든요. 좀 끊어질 것 같은데 단단해요. 잘 어울리게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고 칼, 아이 하트 이렇게 좀 여기 보시면은 리본에 토끼, 하트 X는 여기 이제 머리핀, 눈썹, 그라데이션 잘 되어 있고 가운데 하트, 그게 약간 썩수 짓고 웃고 있는 느낌. 팔렸어갖고 없었는데 누가 다시 재판매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키스미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도 제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거든요. 걔도 좀 원래 위시에서 인데 이제 안 팔아서 못 구하고요. 요 아이는 제가 따로 구해서 구매를 했는데 좀 비쌌어요. 귀는 일체형이고 개인 제작 원래 소문 다 비싼 거 아시죠?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옷을 이렇게 해갖고 수선을 좀 해줄게요. 잘 어울리게. 이게 너무 이렇게 길어가지고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속눈썹이 되게 많고 좀 이쁘게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손인데 치마 입히는 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그냥 귀여워서 일단 한번 제대로 수선을 좀 해줄게요. 이것도 같이 짠. 뚝발솜이라는 따로 동영상 제작할까 했는데 제가 요새 찍을 영상이 좀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요. 소선을 맞췄는데 앞부분만 이렇게 해놓으면 뒷부분은 이렇게 치마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되게 예쁘고 귀엽게 잘 돼요. 저는 인형 중에 이렇게 생긴 옷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 좀 덜 했는데 여기도 좀 만들어서 박으면 돼요. 붙이든지 인형 에이프리 느낌 귀여워. 약간 잔인한 느낌. 칼 이렇게 있는데 큐티고어 느낌이나 푸티푸티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천사솜에 추가하고 싶은 솜이네요.
그 세트로는 요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도 옷이 좀 생기면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요.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얘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얘는 이제 특이하게 귀가 안쪽에 이렇게 까맣게 있고 똑같이 리본 달린 토끼 X로 하트 반대쪽에 그러니까 분홍이는 분 하트 X였는데 얘는 X 하트고 눈이 약간 몰려있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점 코에다 똑같이 이렇게 약간 으 하는 입술 약간 삐뚤어진 치타한 시크한 느낌? 아까 얘는 살짝 흥 하고 웃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귀엽게 약간 웃고 있었는데 약간 썩썩?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좀 감정 표현이 무딘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귀가 약간 처져 있고요. 아까 걔는 위로 올려져 있었는데 살짝 얘는 많이 처진 느낌? 걔는 좀 덜 처진 느낌 발음 그리고 칼 똑같이 이렇게 있고요. 검정 칼 진짜 칼같이 자주 잘 넣었어. 이거 이렇게 땀머리예요. 되게 특이하게 그리고 이렇게 뼈깅이에요. 얘도 15cm 뼈깅 귀여워. 아 귀여워. 소녀전 많은 게 특징이고 여기 그라데이션 흰색 똑같이 있고요. 자수가 잘 박혔고 머리 핀 자수도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아이도 뒤에 보이는 땀머리라는 거 풀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땀머리로 놔두려고. 귀여워. 옷까지 보면 또 같이 해서 리뷰할게요. 털은 복실복실합니다. 귀여워. 이렇게 하면 더 긴 머리 같아. 하지만 짧은 머리로 놔둬야지. 귀엽다.